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인입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셀프 레이어드 컷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 머리가 가슴보다 더 밑에까지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게 머리가 길다 보니까 머리 감기도 너무 귀찮고 사람이 좀 게을러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자르려고 하는데요. 가슴선이나 가슴선 살짝 위 여기까지 기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묶더라고요. 앞으로 다 머리를 다 몰아서 문 다음에 이마에서 한번 묶어줄게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도 이쁘시던데 저는 그냥 뭐 제가 머리가 숱도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결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아까 보여드린 제 머리 기준으로 여기서 머리를 묶으면 한 여기 가슴 윗선까지 와요. 좀 짧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쇄골 앞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느 정도까지 기장이 나올지 몰라서 일단 좀 쇄골 앞에서 한번 잘라보고 기장을 볼게요. 이렇게 일자로 잡은 다음에 안 잘려. 그다음에 여기를 질감 처리를 해줄 건데요. 가위를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워낙에 산발이라서 그런지 얘를 일자로 잘랐는데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질감 처리를 해줬고 머리를 잘 턴 다음에 풀어볼게요. 얼마 짧아지지도 않았네? 티도 안 나요 여러분. 다시 자르겠습니다. 아까 쇄골 라인까지 잘랐을 때 가슴선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 더 짧았으면 좋겠으니까 턱 끝 라인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머리숱 많아서 한 번에 자르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섹션을 반반 나눠서 잘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엉망인데? 전혀 일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일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충 맞춰준 것 같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잘랐더니 이 긴 머리는 아까 기장이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층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층이 끝나고 여기가 무거운 느낌이라서 이렇게 대각선 느낌으로 잘라줘볼게요. 빗으로 한번 이렇게 쓱 빗고 이 결을 딱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고 이대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어머, 너무 이상해. 어머, 어떡해. 얘는 대충 한번 수습을. 어머, 어떡해. 마구마구 그냥 난도질을 했거든요? 조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대각선 잡고 여기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는데 아무리 잘라도 기장 자체가 바뀌는 거는 크지 않아가지고 망한 게 크게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기 밑에 부분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저는 한 번 더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묶음 대충 잡고요. 이렇게 또 앞으로 넘겨서 묶었고요. 아까 처음에 쇄골에서 잘랐고 그 다음에 이제 턱 끝에서 잘랐으니까 이 한 중간 정도? 네, 여기까지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쇄골과 턱 끝 중간쯤. 지금 이렇게만 보면 그냥 단발 같아요. 턱 끝에서 자른 머리는 이렇게 단발처럼 되고요. 이게 턱과 쇄골 사이에서 자른 머리인 것 같아요. 이건 여기까지 오고 뒷머리들까지 다 넘기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딱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뭔지 딱 보인다. 여러분도 해보시면은 딱 보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댕강댕강 끊어진 부분만 다듬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여기 중간 부분을 이 숟가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숟가위로 자를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여러 번 잘라주시면 돼요.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확실히 숟가위로 좀 이렇게 결 정리를 하고 나니까 머리가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따로 뭐 손질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시본을 좀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이라서 가시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틀었을 때 여기 가시가 너무 이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앞에서 봐도 약간 이런 모양으로. 저는 이 레이어드 컷 완전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 앞머리 어떻게 자르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앞머리까지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저는 평소에 앞머리를 되게 짜잘짜잘하게 자주 자르는 편이거든요. 자르는 방법이야 뭐 유튜브 영상에 워낙 잘 나와 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또 따로 알려드리면 먼저 여기 전체를 다 잡고
있고 눈선? 눈 윗선이 있는 이 부분?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그리고 나서 앞머리를 이렇게 잘 펴고요. 눈동자 있죠? 눈동자 끝과 끝. 여기까지 있는 이 머리들만 이렇게 잡아서 이번에는 이 눈썹이랑 눈끝선 사이 딱이 중간 여기까지만 자를 거예요. 눈끝하고 눈썹 사이 여기.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 끝부분만 자연스럽게 또 둥그렇게 살짝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 이렇게 한두 가닥 튀어나오는 것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머리가 다 됐습니다. 이 머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떠지기 때문에 꼭 버릴 옷을 입고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셀프 레이어드 컷을 해봤는데요. 제가 해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청소년이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이게 잘라도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요. 이게 또 좋은 점이 넘기면은 단발 같아가지고 단발병 퇴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 기장만 좀잘 체크를 하셔서 좀 과감하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나게 지금 과감하게 했는데도 이 정도 결과물이면은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똥손이신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충분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